예, 아빠가 들려주는 데이터 시각과 오늘은 서바이벌 커브, 카플란마이어 커브로 보통 알려져 있죠. 의학에서는 거의 카플란마이어 커브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카플란마이어 커브는 웬만한 통계 프로그램 다 만들어 주는데 제가 좀 예쁜 게 SBS에서 좀 예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편집하기 좀 까다롭고 결정적으로 넘버 앳리스트가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넘버 앤 리스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이 주소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셀렉트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미리 정의된 파일을 셀렉트 했습니다. 그 아래 있는 롱 데이터인데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임과 이벤트와 그룹스가 있어요. 돼요. 이세 가지 필드가 꼭 있어야 됩니다. 타임과 이벤트는 항상 그 생존 분석에 항상 있게 돼 있죠. 이벤트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런 거고 타임도 있어야 되고 그룹스는 이제 두 그룹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그룹스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의 그룹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그룹 모두 A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걸 클릭하게 되면 약간 기다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p밸류는 이제 로그랭크를 테스트를 해서 만든 p밸류가 그려져 있고요. 옵션을 지우면 이제 보이지 않겠죠. 넘버 리스크는 디폴트로 보이고 큐뮬러티브 넘버 오브 이벤트도 보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센서드 데이터도 보고 싶으면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 컨피던스 인터벌을 빼고 싶으면 이제 SPSS 디폴트 값이 이게 나오죠. 이게 제가 보기 싫어서 색깔도 좀 넣고 된 이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 정도를 할것 같아요. 이 정도를 넘버 리스크와 피빌 있는 정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타임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데이인데 만약에 일주일 간격으로 보고 싶다 그럼 7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되게 많으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년을 한다 그러면 360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엔터를 쳐 360일을 기준으로 하는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뭐 180일이 반년이잖아요. 180일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숫자 하나하나의 반응 보여서 있는데 이게 180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 그럼 반년, 1년, 2년, 약 3년 내에 걸친 자료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타임 인터벌을 여러분이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제가 이거를 이제 PDF로 다운받는 거를 계속 만들지 못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아 힘들더라고 PDF 만드는 게. 그래서 일단은 요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시려면 이 컨트롤 휠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인터넷 창에서 이게 커지잖아요. 근데 좀 커지다 보면 얘가 요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게 자동으로 칸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 보면 칸을 맞춥니다. 그래서 적절한 칸을 맞출 때쯤 해서 이거 이 정도 맞춰졌네요. 아, 30이 너무 좁군요. 여기 잘안 보이네요. 60일 하든지 막 이렇게 조절하신 다음에 이 상태로 해서 확대를 한 다음에 프린트 스크린 하시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니터 크니까 이제 크게 해서 확대하시면 그래도 좀 화질이 좋은 글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